네, 여러분 2024년 지방직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험은요 국가직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야리까리한 게 있었던 게 한 세네 개 정도 될 것인데 뭐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면 그리 어렵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90점 이상은 맞아야 지방직에서 항우사로서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통상 이제 13대 7이었는데 국가직에서는 11대 9였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12대 8 정도로 나왔습니다. 12대 8. 여기서 조금은 정답률이 조금 약하다 하는 친구가 한 문제 정도 됩니다. 한 문제. 우리 뭐 그 건축물 관련된 거 그거 한 문제 정도 되고 여기에서 근현대사에서 이제 한 세 문제 정도가 여러분들이 느낄 때 체감 난이도가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확히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뭐 연도 문제, 뭐 연도와 관련된 문제를 어느 정도 소화하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직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 두 개가 나왔네요. 선사시대 부분에서 신석기 시대 문제하고 2번 문제의 고조선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거의 정답률이 한 10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것에서 신석기입니다.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죠. 네, 직조 생활했다. 옷을 만들어 입었다. 자, 분장이 나왔습니다. 고인돌이 나왔어요. 청동기죠. 네, 이거는 뭐 답 그냥 찾는 거고요. 동물의 뼈나 나무 조개 껍데기 목걸이나 팔찌 등을 만들었다. 부장품을 만들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샤머니즘과 관련 있는 어떤 그 무당들이 굿할 때 좀 사용했던 치레거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석기고요. 일부 지역에서 농경이 시작됐다. 여기서 일부 지역은 어디까요? 남부 지방 정도 되겠는데 조심하셔야 돼. 농경이 시작됐다. 맞습니다. 근데 벼농사 하면 큰일 나요. 조피수수 이런 걸 보고 이제 잡곡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석기 시대 농경의 시작, 신석기 혁명이죠. 벼농사의 시작은 청동입니다. 정답은 2번 쉽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다음과 같은 법이 있었던 국가. 뭐 이건 너무 쉬운 거지. 자, 한서지리지에 현재 세 개의 조항만 남아있는 8조법이죠. 살인죄, 절도죄, 폭행죄라고 해야 될까? 상해죄. 8조법의 내용이다. 그럼 고조선이잖아요. 그럼 고조선. 동맹, 고구려의 동맹이란 제천행사, 국동대열, 주몽과 유아부인. 1번이 정답이네요. 자, 여러분들아, 1번이 정답이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학생도 마찬가지. 1번이 맞아. 맞지? 1번 짚고 넘어가면 안 돼. 알았어요? 내가 퍼펙트하게 1번이 답인 거 알아. 그래도 버릇처럼 2, 3, 4번을 읽고 가세요. 왠 줄 알아요? 질문에 이 8조법이다. 고조선이다. 1번 틀렸다. 근데 질문에 빨리 읽으려고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 된다고. 끝까지 봐야 된다고. 2번에 민면에서 나오면 이거 뭐지? 또 이렇게 되잖아요. 아, 이거 옳은 것 고르라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버릇처럼 2, 3, 4번 읽는 버릇을 들여라. 그래서 여기 2번 상대부 장군 중국과 교류하면서 중국의 시스템이 들어온 거야. 상대부 장군 뭐 박사 도위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이건 BC 194 위만의 정변이고요. 맞네요. 자, 중국과 한과 한반도 남부 사이에서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부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했다. 자, 지금 여기는 8조법이지 나라를 물어본 게 고조선을 물어봤죠. 그럼 고조선을 물어봤으면 단군조선과 위만조선 모두를 찾으면 돼. 그런데 위의 사료에 그는 집신, 상투 이러고 나왔어. 그러면 그거는 위만조선으로 국한시켜야 돼요. 당구조선을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위만조선만 골라야 돼. 만약 위만조선만 나왔다 하면 3, 4번이 답이 되겠지. 답은 두 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고조선 문제로 푸는 거야. 1번이 잘못됐습니다. 3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키워드는 뭐야? 호암사를 키워드로 잡아도 되지만 정사암이지. 정사암. 이건 고대 체제사 부분인데 정사암 회의는 백제 귀족 대표자 회의가 되는 거야. 고구려는요 제가회의, 신라는요 화백회의, 백제는 정사암 회의. 이건 국가를 물어봤습니다. 국가. 그래서 정사암 회의라는 거 알 수 있고 선택지로 가보면 육자평 16관 등은 고이왕의 스펙이죠. 고이왕 262년 율령반포 백제 고이왕. 여기 하나 추가한다면 공복제정의 자비 청 요까지 들어가면 고이왕 역적이 되는 거고 태학 소수림왕 때 만든 고구려의 국립대학이지. 자, 그 다음에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발해사가 출제되진 않았지만 발해, 무왕 때 연호가 되겠죠. 태조 때 천통, 무왕 때 인안, 문왕 때 대흥보력. 그 다음에 저쪽 선왕 때는 권응. 그러니까 왕, 이름, 연호. 3번은 발해입니다. 4번 골품, 관등, 승진 제한. 이거는 골품제니까 신라라는 국가의 귀족의 신분제도. 됐죠?
그래서 이거는 왕의 업적이 아니라 나라의 스펙을 찾는 거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이드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인물입니다. 중앙아시아와 인도 다섯 천축국. 이 왕후 천축국전이잖아. 그럼 통일신라 성도강 시기에 활동했던 해초. 알았습니까? 해초. 원광. 답은 해초야. 이것도 쉬워. 이거 모르는 학생이 어딨어. 개쉬운 거지 이거는. 아, 욕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주 쉬운 거죠. 원광, 진평왕, 걸사표, 세속오계. 세속오계가 나오고 하면 1번이 답일 것이고, 걸사표가 나오면 1번이 답일 것이고, 원광도 한 2, 3년 전에 답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 그 다음에 원효하고 의상은 레전드야. 근데 이번에는 곁다리가 돼버렸네. 원효하고 의상이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데 이번에는 곁다리가 돼버렸네. 답은 4번 해초입니다. 자, 5번 문제 갑니다. 가에 해당하는 기구는 뭐냐? 비로소 가가 설치됐대요. 판사 최무선이 키워드고요. 염소장인인 상인 출신의 이의원이라는 사람이 최무선과 친했나 봐. 최무선 나왔으니까 무슨 관청이야? 화통도감. 고려 우왕 때 1377년에 화통도감 설치했다. 이걸 활용해서 진포대첩에 활용했지. 진포대첩 금강하고 이 화통도감이 답이야. 자, 이 도감이 들어가는 관청이 고려시대 관청들이 많아요. 물론 조선시대도 간경도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일단 도감 들어가면 고려관청이라고 기억하시면 돼. 그럼 만약에 교정도감이 답이려면 어쩔까? 최충원이 나와야 되겠지. 그냥 그죠? 최충원의 정치기반이니까. 만약에 대장도감이 답이 되려 한다. 최우가 나와야 돼요. 대장도감에서 8만대 장경 만들었거든. 향약 구급방도 여기서 만들거든. 대장도감 나오면 최우가 나와야 되고 대모항쟁기가 나와야 돼. 위에 박스에 힌트가. 자, 세 번째. 식목도감. 식목도감이 나오려면 고래 독자기구라는 힌트가 나오거나 중서문화성의 제신과 중추원의 추밀. 요게 나와야 돼요. 제추기관. 고래 독자기구. 뭐 이런 게 힌트로 나와야 된다고. 식목도감도 지방직에서 한 4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겁나 쉽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화통도감이다. 라는 거고. 문제 쉬워요. 전근대사 12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 은근히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거는 그 건축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자,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가는 1377년 청주 흥덕사 힌트. 1377년 연구 과목에 좀 없어도 상관없어요. 독일의 구텐베르크 인쇄책보다 70년 앞에서 앞섰대요. 그리고 세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대요. 활판 인쇄술.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지, 직지. 직지심체유절. 어느 왕 때? 우왕 때. 우왕 때. 1370년 우왕 때. 1370년이 재밌는 게 화통도감도 만들어진 연도고 요 직지심체요절도 만들어진 연도야. 그러면 최윤의 등에 지은 의뢰서를 인쇄한 것이다. 야, 이 문장이 매우 아름다운 문장이거든. 고려 인종 때 말이야. 고려 인종 때 최윤의라는 사람이 상정고금 예문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상정고금 예문은 아마도 목판으로 만들었을 것이야.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 있는데 현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최우가 강화도에서 다시 한번 금속활자로 만듭니다. 1번은 금속활자 최초로 만든 상정고금 예문을 말하는 거야. 최윤의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인종 때 것을 고종 때 다시 만든 거라고. 직지랑 관련 없다고. 두 번째,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는 염원을 담고 있는 건 뭘까? 초도제장경 소실되고 나니까 다시 만든 거.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 말하는 거야. 지금 위에 가는 뭐냐?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금속활자를 말하는 건데, 활자본을 말하는 건데, 2번은 팔만대장경, 목판본이라고요. 나무판때기. 현존하는 금속활자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게 직지 아니야. 네 번째,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처방과 약재를 기록했다. 향약 집성방입니다. 향약 집성방. 향약 구급방이라고 하는 대장도감에서 만든 의서도 있습니다. 그건 현존 최고의 의서다. 그렇게 나올 거고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맞는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약재로 만들었다면 향약 집성방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럼 나머지는요? 뭐 향약 채취 원령, 향약 재생 집성방은요? 향약이니까 우리 걸 수도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선생님은 향약 집성방이 아닐까 하고 그냥 답으로 그렇게 했어요. 해설을 그렇게 했다고. 자, 해서 정답은 3번 직지심체 요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너무 쉽죠? 병인양요. 근사 문제입니다. 병인양요. 병인양요랑 누구랑 비교해야 돼? 신미양요랑 비교하면 돼. 병인양요, 신미양요. 갑시다. 프랑스 함대 강화부 점령했다. 맞죠? 당시 강화도의 행정구역을 강화부라고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두 번째. 왜 규장각에
소실, 규정이 소실되었고 의궤 등이 약탈됐다. 수업 시간에 소실됐다고 안 배웠는데요? 안 가르쳤습니다. 왜 규정각에 있는 거 책 다 훔쳐가고 소실시켰겠지 뭐. 조소랑실 의궤 훔쳐갔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어제연 강화도 광성보. 내가 뭐라 그랬어? 병인양요는 누구랑 비교한다고? 신미양요랑 비교한다니까. 만약에 3번이 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족산성 양헌수 부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어제연 광성보는 뭐야? 신미양요잖아요. 이렇게 비교되는 게 뭐 있어?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알았습니까? 이 두 개를 섞은다니까? 전투를. 병자호란, 정묘호란. 섞는다니까? 조선유기 전쟁사를. 그리고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섞어요. 난이도 극하. 프랑스 선교사 9명이 돌아가셨지? 천주교도 중에 남종사미가 처형됐고 8,000명의 신도들이 죽었죠? 워터체계는 9,000명 이럽니다. 네, 그러니까 신미양요는 4번은 병인 양요의 원인, 병인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 네, 다 봤고 3번이 틀렸다. 8번 갑니다. 밑주친 이 의거를 일으킨 단체. 자, 의거를 일으키다. 의로운 거사. 의로운 거사. 그럼 단체, 의로운 거사를 일으킨 단체는요, 크게 봐서 많지가 않아. 의열단이나 한인애국단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의거 활동들도 있어요. 뭐 을사적 반대투쟁 의거 활동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의열단 아니면 한인애국단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질문만 보면 그래요. 보자고. 김구 그럼 끝난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암흑기에 몇 년이 지나고 만주사변 직후에 한인애국단이 결성이 되지. 거기에 멤버들은 뭐야? 봉봉브라더스지. 이 봉창, 이 봉길이잖아. 봉봉브라더스. 자, 이 의거를 주머니 스스로 밝혔다. 김구는 윤봉길이 휴대한 폭탄 두 개 자신이 특수 제작하여 직접 건넨 것이며 일본 민간인들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을 가하라고 당부했음을 강조하였다. 키워드 또 누가 나왔어? 윤봉길이 나왔죠. 그럼 당연히 한인 애국단이지. 한인 애국단 멤버가 누구라고? 봉봉이라고 그랬지.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의 일본 국왕 마차 폭투. 이봉창의 의거가 실패했음을 안타까워해서 김구가 이봉창한 뭐야 상하이 신문사에 이걸 알려요. 신문사에서 애도 논설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 사변이 일어납니다. 1월 28일 날 그리고 4월 29일 날 천장절을 기념한 이 상하이 홍콩공원 폭탄 추적대 윤봉길이 활동하는 거예요. 1번 맞네요. 두 번째, 고종의 밀명을 받아 결성했다. 야, 빨리 해봐. 뭘까? 독립의군부. 독립의군부. 누구지 그 양반이? 최익현의 제자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만든 의병조직 독립의군부 1912년. 그래서 뭐 했어요? 국권반환 요구서. 쪽발이 꺼져. 총독부 꺼져. 그거 했던 거. 나 독립의군부 답을 안 해도 한 줄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독립의군부 대한광복기 이런 거. 이게 독립의군부야. 세 번째.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다. 이건 잘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메인으로는 안 나왔네. 의열단의 지침서거든요. 이 팀은 의열단이에요. 그럼 만약에 3번이 답이 되려면 위에 힌트가 뭐가 나올 거냐면요. 경북 밀양 출신의 젊은 청년들, 김원봉, 윤세중이 중심이 돼요. 막 이러고 나올 거예요. 알았나? 이 양반들은 뭐 무정부주의를 표방하고 만주 길리면서 만들고 이런 힌트가 나올 거라고. 3번이 답이 되려면. 김원봉이 부탁해서 신채호 선생님이 작성한 조선혁명선언. 1920몇 년이죠? 조선혁명선언은? 23년. 어떻게 저기 100점 맞았지? 1923년. 23년입니다. 조선혁명선언. 예, 그 다음에 일제가 날조한 복일 백오인 사건. 백오인 사건으로 1911년에 뻐글이 난 거. 대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 애들 다 잡아. 걸러 105명. 신, 민, 회. 알았나? 정답은 아니지만 오답으로 하나씩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난 이걸 변형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어? 1, 2, 3, 4번을 갖다가 막 섞어. 일제강점기 때 일어났던 뭐 전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라 순서대로 바로 연결하시오. 그럼 이봉창은 32년, 요 2번 독립의군부는 1912년, 조선혁명선언은 23년, 백오인 사건은 11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변별력은 뭐야? 11년이냐 12년이냐 그게 미치는 거지. 신민회가 박살난 게 11년이잖아요. 독립의군부는 12년이잖아요. 이거 10년 된 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그런 거를 기억 니은이냐 니은 기억이냐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그러니까 연도관각이 있어야 된다. 더럽게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자, 8번의 정답 1번이고 9번 갑니다. 다음 주장을 내세운 민족운동은요. 요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선생님의 아주 자랑스러운 사료특강을 수강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알았겠죠. 얘들아, 세상에 공짜 없어. 돈을 드리라 말이야. 이게 3.1운동 당시 최남선의 기미독립 선언문을 썼어. 최남선. 썼어.
근데 이제 친구였던 만의 한용운이 그걸 다 읽어봤어요. 5등은 자익을 다 읽어봤었는데, 6당, 호가 6당 최남선인데, 6당. 잘 썼는데, 뭐가 조금 약한 것 같아. 뭐가 약해? 좀 강력한 멘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아, 그러면 자네가 좀 추가 플러스 알파를 해든가. 그래, 내가 안 해도 돼? 해서 쓴 게 공약 3장이야. 공약 3장. 자, 단기 4252년인가? 그거 있잖아. 4252년. 공약 3장에서 선생님의 핵심 키워드로, 이건 좀 해석본으로 해놨더라고. 원문 그대로 한 게 아니더라고. 나 처음 보고 나서, 이거 뭐지? 하다가, 아, 이거. 제일 마지막에,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이멘트가 있거든? 이걸 한자로 얘기하면 뭘까? 광명정대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옛날에 이게 한 4년 전에 소방직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 멘트, 공약 3장을 던져주고 나서 3.1운동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단체 뭐 운동을 물어봤지 그냥. 그래서 1번의 3.1운동이 답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었을 겁니다. 사료로 바로 캐치 못했으면. 60만세 운동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조선민중화! 이런 말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 이거는 진짜 많이 나왔거든? 지방직에. 조선사람 조선껏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쏴! 이런 구호가 있어요. 잘 나와요. 여기서 답은 아니지만.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건 뭐야? 조선사람 1천만이 한 사람당 1원씩! 이런 멘트가 들어갈 거예요. 이게 사료에서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요건 조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3.1운동하고 60만세인가 좀 헷갈릴 수 있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이건 정답률이 한 60% 내외 이렇게 될 겁니다. 예, 10번. 결사함을 실현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부, 조병갑, 나머지는요, 뭐 전주, 가명 뭐 이런 말이 나와요. 키워드는 뭐야? 고부, 조병갑이야. 고부밀란이지? 자, 고부밀란. 선생님이 수업할 때, 동학농민운동을 수업할 때 뭐부터 시작해? 고부농민 번기부터 빌드업해서 백산전투로 이어가요. 조병갑이라는 고부군서가 왔는데 이 타막한 관리가 이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만들고 물새바다 처먹잖아. 그리고 자기 아버지 공적비 만든다고 세금 뜯잖아. 1894년 1월 달에 고부밀란인데 이미 그 전부터 이 양반들이 모의를 해요. 전주 이제 정읍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작살 내게 하고 나서 우리가 함께 했다는 걸 맹세하자 하고 나서 글을 써.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이거다. 그리고 나서 사발이라고 밥그릇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서명을 하는 거야. 그 사발 통문의 내용의 일부야. 그러면 줄이면 고부밀란이지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조병갑 도망갔지. 그리고 나서 신임군수 박원명이 왔어. 약속했어 도와주겠다고. 근데 안핵사 이용태가 와서 뒤집어버렸지. 그래서 빡이 쳐갖고 백산전투로 이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도화선이 된 게 동학농민운동이 된단 말이야. 동학농민에도 도화선이 얘란 말이야. 그럼 이건 전체를 뭘 찾는 거야? 동학농민 운동을 찾으란 얘기야. 이 사료는. 해상공국 폐지, 정강, 해상공국 협파하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료에 이 정강 이런 게 네 가지가 있어.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그 중에 하나에는, 알았어요? 3종과 4종과 그래. 그 다음에 폐정개헌 12조, 동학농민 운동 때. 그 다음에 홍범 14조, and 헌의 6조.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네 가지를. 그 중에 1번은 갑신정변 때 관련 있는 거고 2번 집강소 폐정개혁을 시도하였다. 자, 1차 농민봉기가 끝나고 전라도 지역에 53개 집강소. 이거 뭐라 그랬어요? 농민자치센터라고 했잖아요. 민간자치센터라고. 그러니까 이 동학과 관련 있고 별기군, 차별, 구식군인들. 이건 이모군란이죠. 관련 없고요.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고종 잘렸어? 군대 해산됐어. 정미유병. 정미유병이잖아, 13도 창의군. 1907년 12월에 13조 창의군이 결성되고 1908년 1월 달에 허위를 군사장 허위를 위시로 해서 동대운박 30리 이건 서울진공작전 이건 정미유병 관련 있어요. 해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자, 11번. 이건 딱 보면 딱이지요. 딱 보면 딱. 이거 기본반 수업을 하는데 화요일날 기본반 수업을 하고 토요일날 이게 시험 나왔어요. 기본반 학생이 이걸 딱 맞추고 사진까지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어요. 이거 혹시 3번이 아닙니까? 그래서 5점 확보. 내가 그랬어요. 난 걔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5점 확보. 뭐 한 문제 또 겁나 쉬운 거. 뭐 1번이라고 쳐. 이거 신석기 시대 이거 아닙니까? 10점 확보. 그 다음에 문자를 안 보내. 지가 완벽한 거 두 개 보낸 거야. 그래서 박수 쳐줬어요. 10점 확보라고. 나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강모 학생이 있었는데 내가 촬영하니까 이름까지 말 안 했습니다. 모동훈이라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건 자주 나왔어요. 2년 전에 지방지역에 나왔어요. 원래 성종 잘 나와요. 불교는 수신의 도.
유교는 치국의 도. 최승로가 티오점 성종한테 건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야. 그러면 성종 스펙 골라라 한다. 개경에 나성을 쌓았다. 나성, 거란의 3차 침략 후 강감찬의 건의로 현종 때 쌓은 게 나성이야. 개경 주변의 방어성. 그리고 현종이 죽었어요. 현종 이 양반이 16인가 그때쯤 왕이 되는데 38에 죽어요. 아들아, 너희들이 희라 하고 죽었어. 그래서 덕종, 물결, 정종 때 천리장성 쌓아. 강감찬이 건의한 거는 현종 때 건의한 건 나성 쌓고 수도방어, 천리장성 쌓고 국경방어까지 건의를 했는데 이루어진 거는 현종 때는 나성인데 현종 때 천리장성까지 못했다고. 일찍 죽었어. 자, 현종업적이고 전식과제도 처음 시행. 전식과제도는 전식과 정치사 부분에서는 내용이 뭔지 몰라도 돼. 일단 시정, 개정, 경정에 왕만 엮으라 그랬어요. 만약에 경제사 파트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디테일하게 가면 되는 거야. 처음 시행이니까 시정전식과제. 어느 왕? 경종. 경종. 2번은 경종이야. 3번. 12목. 할렐루야. 목사 파견. 성종이고요. 너무 쉬운 거죠. 자, 만약에 좀 어렵다 하면은요. 뭐 문신 월과 법. 뭐 자모 상모법. 그 다음에 노비 환천법. 이런 걸 좀 내주면 조금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뭐야 이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성종 스펙 되는 거거든. 노비안관법, 호족세력 약화. 이거는 광종이죠. 네. 고려 전개 왕의 스펙을 알아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에?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갑니다. 왕 제위, 힌트, 강홍립이 나왔어요. 광해군 시기에 후금이 성장하고 명나라가 쇠퇴하자 강홍립을 파견해서, 도원수 강홍립을 파견해서 중립해결 했지. 어느 왕 때? 광해군 때. 광해군 때. 광해군 때 스펙이에요. 자, 이래저래서 했다. 광해군의 중립해교. 이게 1619년에 보낸 거거든? 자, 광홍립을. 자, 전국의 대동법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풀라는 학생 1번 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빨리 풀라고. 그러니까 경제사에서 그렇게 강조한 말. 대동법을 최초 시행 경기도, 이게 광해군이고. 대동법을 확대해서 전국으로 확대, 이건 숙종이고. 그러니까 대동법 나오니까 앞에 전국이 안 보이는 거라고. 전국이 안 보인다고. 선생님, 저 이거 알았어요. 알지 않은 거야, 그거는. 선생님 알고 있는데 실수로 틀렸어요. 그렇게 본인을 막 위로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다. 다음은 절대 안 틀린다. 반성한다. 그 마인드로 가라고.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돼. 그 다음이 1년 후야. 알았죠? 1년 후라고.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평균이 애매해. 애매해. 근데 국사 몇 점 맞았어? 95점 맞았대. 애매해. 딸은 잡과 직렬 학생이었는데, 전기직 학렬이었는데, 87점인가 8점인가 그래. 또 붙을 거는 같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거 전국에, 이거 숙종인데 이거 하나만 맞췄으면 평균 1점이 올라가잖아. 87점, 88점 느낌이 틀리거든. 89점하고 90점 느낌이 틀리거든. 얘들아, 문제 하나하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풀어야 돼. 알았죠? 여기는 전국이 아니야. 경기도 지역에서 대동법을 처음 실시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광해군.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충분히 할 수 있어. 다음에 잘하면 되니까. 허준의 동의보감. 원래는 선조 때 완성을 했었어야 되거든. 어벤져스 팀이 망가진 거야. 이거 만드는 팀이. 선조의 어의였던 허준이 결국은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고생고생해서 1610년인가 이걸 완성하고 13년에 책으로 간행하고 3년인가 있다가 난 할 일 다 했다고 죽어요. 그 최고의 의사도 죽는 날에 광해군 때예요. 광해군 때. 동의보감. 만약에 허준의 동의보감이 안 나오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난 이걸 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허균의 홍길동전. 허균의 홍길동전도 광해군 시기거든. 그럼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허준의 동의보감. 야, 이거는 공치사 한번 하면 마지막 마무리 특강할 때 쌤이 서적 특강을 했어요. 요게 나왔지롱. 아이, 솔직히 광해군이 잘 나오는 왕은 아니거든. 그랬다고. 그래서 얻어 걸렸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책이랑 왕이랑 엮고 이거 하는데 나왔어. 자, 자의 대비 복상 문제. 예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종 때입니다. 기예 예송, 갑인 예송. 이건 현종 때고요. 청과 국경 분쟁. 이거는 숙종의 스펙에서는 공부하진 않아. 잘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아요. 대신 뭐 해서 해요? 간도 문제 할 때. 원래 간도 문제는 전근대사 파트너 쌤은 근현대사 수업할 때 간도와 독도 문제 할 때 후금이 만들어집니다. 봉금정치 실시합니다. 조선인과 다툼이 벌어져서 백두산 정계비 1712년 숙종 때 만듭니다. 조선의 관리와 청의 관리가 서로 가서 현지 조사합니다. 동위 토문 서위 압노 고어 분수령상. 근데 나중에 150년 후에 이것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토문강의 해석을 뭘로 둘 것이냐. 그거 할 때 나온 거예요.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다.
그 다음에 됐어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요게 이제 전근대사에서 학생들이 좀 헷갈렸던 것인데, 뭐 솔직히. 나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얘기했지만, 한두 번 한 거 아니거든. 이거 한두 번 한 거 아니거든. 기본이론 공부하는 학생들은 문화사에서 공부하는데, 문제풀이 공부하는 학생들, 특강 공부하는 학생들, 이거 맨날 하는 거거든. 불교사 특강, 건축물 특강, 이런 거 나오거든. 좀 아쉬워. 고려시대 건축물, 배열림 기둥, 주심포 양식. 자, 주심포 양식 하면은 세 가지가 있거든. 배열림 기둥은요, 가운데가 둥그래요. 우리나라 건축물은 다 배열림 기둥이야. 이건 변별력이 없나? 없어, 이 새끼는. 배열림 기둥은.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은 세 개인데, 가장 오래된 게 안동 봉정사 극락전.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지방직이 또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저기, 충남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그리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이게 세 개라고.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는 또 뭐 있냐? 소조 아미타율의 좌상이라는 신라부상 계승한, 불신라 불상을 계승한 것도 있어요. 비리와 균형미에 따라한다고. 그 안에 있어요. 실제 가보면. 부석사 무량수전이야. 그럼 여기서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그 다음에 또 뭐야? 봉정사 극락전. 중에는 1, 2번밖에 답이 없지요. 얘들아, 합천해인사 장경판전 있잖아.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거야. 팔만대장경 보관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알았죠? 고려시대 만들어진 팔만대장경이 강화도에서 선원사라는 곳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조선초에 서울의 지천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조선시대 좀 지나서 성종, 중종 연안에 이때 이제 합천해인사로 온 거야. 이거 조선 전기 건물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나 조선시대 건축물 중 유일한 5층 목탑이다라고 했습니다. 5층을 포커스로 저는 잡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5층을 헷갈렸다 하더라도 현존 최고의 목탑이다. 현존 최고의 목탑이다. 이게 법주사 팔상전이거든. 법주사 팔상전. 현존 최고의 목탑. 목탑으로 포커스 잡을 수도 있고요. 자, 2층이 뭐야? 화엄사 각황전. 3층이 금산사 미륵전. 5층이 법주사 팔상전. 2층, 3층, 5층인 거지. 이게 17세기 임진왜란 이후에 양반의 후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대형 건축물들이고 다층 건물이면서 내부가 안으로 뻥 뚫려서 통했다. 이거 자주 나온 거거든요. 법주사 팔상전은요. 팔상이라고 해서 이게 층수가 8층이 아니오. 석가모니에 이거를 그냥 스냅사진 쪽으로 8편을 판을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뿐이오. 가문이 있어. 충북 보은에 가문이 있어요. 법주사 팔상전. 예. 요게 조금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꼈더라고요. 요건 난이도가 한 50%, 합격률 50% 내외 정도 될 거예요. 자, 14번 갑니다. 순서 문제입니다. 이거는 경제사 문제인데요. 조선시대의, 뭐랄까요? 조세 제도입니다. 세금 내는 제도. 첫 번째는 지주에게 결작에 대하여 토지 1결당 미고 2두씩을 부담했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2두, 4물결 20두, 12두, 뭐 16두, 뭐 이런 거 내고, 그 다음 또 2.2두, 이런 거 하면서 숫자만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30두, 이런 거. 이거는 균역법이잖아, 균역법이라고 있어.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균역법이라고 영조 때인데 군포를 두 필에서 1필로 줄여줬어요. 그럼 세금이 반으로 줄었겠지. 부족한 세금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유한 평민에게 땅을 가진 자에게, 자영농에게 1결당 2두를 추가로 걷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균역법의 시스템이야. 이거는 경제사를 배워야 공부할 수 있는 거야. 에? 지금 여기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시험 본 놈들은 다 갔어. 어디 가서 짱박해서 술을 퍼먹고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친구들이잖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자고. 자, 균역법. 영조 때입니다. 영조 때. 연도까지 안 해도 돼요. 1750년인데 연도까지 안 해도 돼. 전세를 풍에 관계없이 사두로 고정한다. 자, 일반적으로는 사두로 고정. 이게 영정법이라고 하는 거거든. 영정법은 인조 때거든. 근데 사물결 육두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육두는 안 돼요. 자, 일반적으로 사두로 고정하는데 남부지방에 벼 생산량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육두로 내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출제자가 사물결 육두로 한 것 같아. 자, 영정법 인조 때다. 그러면 누나, 인조가 먼저야 영조가 먼저야? 인조가 먼저지. 어? 자, 그 다음에 조세는 토지 1결당 수확량 300두의 10분의 1 수치를 원칙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300두의 10분의 1이면 몇 둘까? 30두겠지. 이게 다펌손실법이야. 다펌손실법이라고. 알았나? 다펌손실법은 300두 기준으로 10분의 1에서 30두를 걷는데 이 뭐냐? 만약에 풍흉만 조사하거나 비옥도 조사 안 하고 풍흉을 조사했을 때 부족분이 생긴다면 정부에서 커버해 주는 거야. 그래서 다펌 손실, 공법, 영정법 이게 토지세 납부 방식이야. 여기는 조선 초야. 어느 왕 때요? 딱히 없어. 조선 초.
그래서 여기서는 다가 지금까지는 제일 먼저네. 다가. 1번 중에 하나네. 자, 그 다음에 라는 조선 초기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서 20에서 4두를 거두었다. 이게 공법이에요. 세종이에요. 알았습니까? 조선 초에 다펌 손실의 뭐랄까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만든 게 공법이야. 너무 번거로우니까 나중에 영정법으로 바뀐 거야. 이건 나중에 경제사에서도 배워요. 배운 학생 있을 거고. 그래서 조선 초 세종, 인조, 영조 이렇게 되는 거야. 영조 때 균역법은 특산 균역세 납부 방식이야. 조세제도 중에 그냥 섞어놓은 거야. 이 제도 어느 왕, 이 제도 어느 왕 이걸 엮어야 돼. 그래야 순서를 구할 수 있어요.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이거는 변별력 문제는 아닌데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 자, 쭉 읽다 보니 생산 나왔어요. 비유하건대 대체로 재물은 우물. 우물 끝났어요. 우물에 비유한다. 소비론이거든? 우물, 샘 나오면 이거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중상주의 실학자 박재가야. 박재가. 박재가의 소비론이라고. 이거는 보면 알아. 근데 지금 처음 공부한 학생, 아니, 중, 아직, 이 실학을 아직 공부하지 않은 학생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만 보면은요, 바로 맞춰요. 청과의 무역을 주장한다. 수레와, 뭐, 수레를 이용한다. 선박을 이용한다. 그거 멘트예요. 자, 박재가. 청과 통상, 수레를 이용 주장. 1번이 답이에요. 근데 1번은 제가 뭐라고 써놨냐. 요거 주장한 사람은 박재가 뿐만 아니라 박지원도 있거든. 그러니까 1번은 박재가도 맞고 박지원도 맞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양명학, 강화학파. 이거 정제두라는 인물입니다. 소론 정제두. 요거는 이제 양명학 연구한 학자야. 세 번째.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주장했다. 이날 이렇게만 나오잖아? 그럼 이게 이익의 한전론인지, 박지원의 한전론인지 몰라. 이렇게만 하면 몰라. 그래서 나는 두 개를 같이 써놨어요. 여기서 토지 매매의 제한을 가는 한전론을 주장하고 영업전의 매매를 금지한다. 이렇게 나오면 퍼펙트하게 이익이고. 알았나? 토지 매매 상한선 이러고 나오고 한민명 전의 이렇게 나오면 박지원이고. 그래서 이거는 한전론을 두 명이 주장하는데 토지의 판매에 금지를 하면은 이익이 되는 거고 토지의 구매에 금지를 하면은 박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맞다. 지전설 주장하여 중국 중세 세계를 비판했다라고 했어요. 지전설을 주장한 사람은 김석문의 역학도에 그게 최초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의 뭐 중화주의 사관, 중국적 세계관, 중국이 짱! 이걸 비판하면 이거 홍대용이 되는 거야. 알았죠? 이건 홍대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학자 문제, 뭐 이것도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도 나왔습니다. 자, 16번. 창립 취지문을 발표한 단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운동이 재개된 또한 이미 오래되었다. 요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요게. 그래서 키워드를 쭉쭉쭉 읽다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우리 지금 문제 세 번째 조선 자매 자매에서 끝난 거야. 자매님 자매님 하면 근우회예요. 근우회 신간회 자매 단체 근우회 이게 한 3년 전인가에도 한번 나왔더라고. 이게 난이도 없는 거거든 솔직히.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근우회인지를 모르고 풀 때는 선택지로 가겠지. 호주제 폐지. 호주는 뭔데? 오스트랄라야? 한 집안에 가장은 남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게 호주제야. 이거는 이 호주제는요, 일제강점기 시대는 없었어요. 이건 이제 이스만 정부 들어오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이게 없어진 게 노무현 정부 때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노무현 정부 때 법이 만들어졌고, 2008년인가? 그때 이제 공식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그때부터 이제 호주제가 폐지됐어요. 해서 집안에, 잘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밑에 자식이 있는데 여자가 호주가 못 되는 거야. 남자만 호주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호주가 되는 거야. 남자 호주가 되는 거야. 이런 개같은 법이 남아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게 없어진 거는 이제 오늘날 현대사에 들어와서 없어진 거야. 근데 느낌적으로는 어때요? 이것도 남수 여성 인권 할 것 같이 느껴져. 그래서 헷갈려. 두 번째. 여학교 설립 여권 통문 발표했다. 이거는요. 진짜 선생님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4, 5년 전에 경찰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찬양회, 순성여학교 막 이렇게 하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안 나와서 개항계 사회사 파트인데 그냥 줄만 쳐놓고 읽어봐라 정도였는데 설마 애들이 이걸 찍진 않았겠지. 왜? 수업시간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은 건 답이 아니거든. 근데 이거는 맥락으로 풀었을 때 2번을 찍은 학생이 은근히 있더라고. 있더라고. 이거는 찬양회라는 1898년에 만들어진 여성단체에서 주장한 거야. 여성들도 인권이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세 번째,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천도교 소년회라는 게 1921년에 만들어지는데 방정환이가 만드는데 22년 5월 1일을 어버이날로 지정한 겁니다. 5월 1일? 오로이잖아요. 근데 이승만 정부 들어와서 5월 1일이 노동절이랑 겹쳐서 5월 5일로 좀 딜레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어린이날은 5월 5일로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1922년에 방정환이 지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천도교 소년회. 이거는 어린이 얘기고요. 본거적 인습 타파, 여성 노동자 임금 차별 폐지, 철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조혼 철폐 이것도 있어요. 근우회 활동 주장 내용 중에서. 앤드 뭐 공창제도 폐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여성 성매매 폐지 이런 거야. 이런 거 폐지. 그래서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조금. 자, 17번. 이거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연도 모르면 죽어. 대한국 국전에 몇 년도? 18? 쿠쿠! 갖다 때려박아봐. 갑신정변, 84년. 1884. 갑신정변. 갑오개혁 실시. 이 갑오개혁 실시는 1차인지 2차인지 모르지. 그럼 뭐야? 94, 물결, 95야. 둘 중에 하나야. 갑오 1차인지 갑오 2차인지 모르잖아. 그냥 갑오개혁 하면 통상 94년, 7월부터 12월 그걸 보는데 94, 물결, 95. 자, 독립협회 해산. 독립협회는 만든 시기, 없어진 시기. 무조건 열어라 그랬어요. 1896년 7월에 만들어졌고 98년 12월에 만들어졌어. 98년 12월에 없어졌단 말이야.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1899는 그 다음 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러일전쟁은 1904년 2월이잖아요. 2월 초. 그러니까 다에 들어가야지. 을사득약 늦는 을사조약은 1905년 11월입니다. 1905년 11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건 난 내가 봤을 때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라면 나한테 야 연도 못하면 나가 죽어야 돼 이런 학생들이라면 이런 거는 그냥 껌으로 풀었을 거야. 어? 나는 그 연도를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거 연도 몰라도 돼요. 시발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연도 몰라도 돼요. 그럼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외우라고. 알았습니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된다고. 갑신정변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84년 12월 초야. 이것까지만 해놓으라고. 조금만 더 하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요. 뭐 5초도 안 걸려요. 너 몇 초 걸렸어? 한 2초 걸렸냐? 5초도 안 걸린다고 이런 거는 아, 대한국제 99년 아, 다 때려박자 이렇게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라고요. 할 때 고통스럽더라도 제발 하시라고요. 현혹되지 마. 연도 외우지 마. 흐름으로 파악해. 그따위 수업 듣지 마. 제발. 내 특첨하는 스타일이에요. 18번 가라.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긴 하는데 어렵진 않았을 거야. 단 문제가 지금 포지션이 18번에 돼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만 편하게 여러분들이 읽고 있지만 이게 실제 시험지는 다단으로 끊겨 있을 때 문장이 길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18번이야. 이게 빡 읽게 돼요.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돼요. 자 보자. 남부지방에서 반란군이 봉기했다. 뭐야 이거.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을 거점으로 한다. 김삼이 똥을 베기치고 초전에 효심 똥을 베기치고. 그럼 김삼이 효심의 난이지. 그럼 이거는 무신직권기 누구야? 이의민 시기야. 연도까지 몰라도 돼. 1193년 몰라도 돼. 무신직권기 때 일어났던 봉기야. 아, 무신직권기 때. 이의민까지 몰라도 된다고 쳐. 적어도 그래도 풀려요, 얘기는. 두 번째. 진주 똥을 베기치고. 옆에 쭉 가면 우병사 백락신 똥을 베기치. 진주 밀란이지. 이거 어느 왕 때야? 세도 정치 철종 때 1862년이란 말이야. 철종 때야. 1862년 2월이란 말이야. 유계춘이 백낙신 박살내려고 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임술 농민 봉기가 터지는 거야. 철종 때. 다. 쭉 가니 독촉했다. 도적이 벌떼처럼. 이 키워드라 그랬지. 도적이 벌떼같이. 앤드 뭐도 있어요. 원종과 애너도 있지. 이건 뭐야. 진성여왕 때잖아. 통일신라 하대 진성여왕 때 889 원종과 애너의 난이잖아요. 888 3대모. 889 원종과 애너의 난. 894 최충원의 심우십주. 반영 안 됨. 896 적고적의 난.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통일신라. 평서 대원수. 줄치고요. 두 번째 줄 가면은 평안도놈이라고 했다. 평안도놈. 우리 무시한다 이거야. 평안도민 차별대우. 홍경래의 난. 순조 때 홍경래의 난. 알겠죠? 평서 대원수. 사료 볼 때 그거 줄쳐. 평안도놈. 똥땅, 뭐 분토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홍경래가 안 나왔더라도 1811년. 그러면 진성여왕, 무신직권기, 그 다음에 세도정치 초기 순조 때 홍경래 연안, 세도정치 끝물에 진주밀란.
그 순서대로 가는 거야. 이거는 마음만 급하지 않았으면 맞췄을 것이야.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틀린 학생이 있더라고. 이거 틀려서 90점 맞은 학생이 있어. 그래서 그냥 어깨만 뚝뚝 쳤어요. 그 친구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야. 문제 빨리 풀라고. 18번이니까 빨리빨리 풀어야지 빨리빨리 이러다가 아이고야 그랬던 친구를 오전에 만났습니다. 19번 가나사에 있었던 사실을 오른 것은 전형적인 건데 잘 봐. 조선 오랫동안 제후국으로서 중국에 대해 정해진 전례가 있다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제후국 맞다 이거야. 우리가 쫄따구다 이거야. 두 번째 이번에 제정한 수륙무역장정 끝났어요. 그리고 속방 끝났어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목을란 직후 82년 8월 알았냐? 82년 8월 31일인데 82년 8월로 쳐. 이목을란 직후. 두 번째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독립국가임을 확인한다. 아울러 조선의 청에 대한 조공 현물 장례 완전히 폐지한다. 청나라 빠지겠다는 얘기잖아. 두 번째 청국은 군비 배상금으로 2억냥을 준다. 2억냥 키워드입니다. 2억냥 준다. 이거 시모노세키 조약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시모노세키. 청나라 아웃. 2억냥 줄게. 좀 더 줘. 요동반도 타이완 줄게. 이게 키워드라고. 1895년 4월이라고 해요. 청일전쟁 직후. 그러면 여기에서는 2번이 정답인데 한청통상조약을 솔직히 쌤이 크게 강조하진 않아요. 그냥 대등한 입장이야. 한 줄짜리야. 보통 경찰에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1899년도인데 얘를 몰랐다고 치자고요. 근데 적어도 가가 몇 년도고 나가 몇 년도인지 알면 풀 수 있는 거거든. 가가 82년이고 나가 95년이야. 1895년. 그 사이 넣어보면 돼. 검도사건. 검도사건 내용 별거 없다 그랬지. 검도사건 내용 별거 없어. 그냥 영국이 연병직결에 한 거야 그냥. 러시아 내려올까 봐. 중요한 건 뭐라고? 영도라고. 검도사건 85년 2월. 2월 몰라도 돼. 85년 물결 87년까지가 검도사건이라고. 갑신정변 직후에. 그 85부터 87이니까 꼬속 들어가자네. 두 번째. 한청. 이게 99년도야. 광무개혁 시기에 청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대한제국이 됐잖아. 근데 청나라가 우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청나라가 내려와서 우리랑 동등한 입장이라고 기억나냐? 청나라가 내려온 거예요. 김신도 야, 우리 친구 먹자. 그래서 시도하였다. 대등한 입장을 추구한다. 한청통상조약이에요. 99년도에요. 안 들어가요. 95년 이후니까. 세 번째. 갑신정변 몇 년도? 갑신정변 몇 년도? 84년 12월. 84년 12월. 이거 아까도 앞에도 있었다 야. 17번에도 있었다야. 갑신정변 발발해. 그러니까 쏙 들어가지. 자, 4번에. 청과 일본 사이 전쟁 발발. 자, 나가 뭔데?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왜 일어났어? 청일전쟁 결과로 맺은 게 시모노세키 조약이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 들어가지. 1894년 6월 21일. 저쪽이 뭐야? 이 청나라 저기 뭐냐? 저쪽에 뭐 평택항 근처를 먼저 깐 거 아니야? 어? 아산만 있는데 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간다. 1번, 3번, 4번이 쏙 들어가는 걸 알아. 그러면 2번이 혹여 몰랐다 하더라도 그냥 찍는 거라고. 이거 유추 능력이라고. 자, 고생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현대사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학생들 좀 미안한 게 뭐냐. 그냥 헌법기정사 무조건 나와. 내가 헌법기정사를 시험 보기 한 두세 달 전부터 한 열 번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엮어서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역시 몰라. 현 정권이 어느 시기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통일사는 죽어도 안 나온다. 통일사는 죽어도 안 나온다. 뭘 하고 싶지 않나 봐. 괜히 말했나? 싶기도 한데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밖에 안 봐. 그리고 정부별 정책에서도 이게 헌법기정사랑 엮어서 나와야 되거든. 이승만 때 농지개혁법 띵띵 이렇게 나왔네. 농지개혁법의 기준은 뭐야? 유유! 북한은요? 무무! 이거란 말이야. 무상몰수, 무상분배. 우리는 유상매수, 유상분배라고. 금방 찾아. 딱 봐도 이거 농지를 농민에게 뭐 준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러면은 어디 갔어? 3번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을 시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국민주당 한민당 지주층의 반발 있었을까 없었을까? 땅만이 가진 애들한테 강제로 3정보 빼고 팔라고 하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안 좋겠지. 반발이 있었어. But 중단되진 않았어요. 맞습니까? 중단되지 않았다고. 1949년 6월에 만들어졌다가 50년 3월에 시행하면서 6.25전쟁 이후에도 쭉쭉쭉쭉 해서 뭐 1차적으로는 한 57년 요 정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후에도 계속 하긴 하지만 중단되지 않았어요. 지주의 반발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But 중단되진 않았다. 시행했다. 두 번째, 주택개량 도로 및 전기 확충 추진하였다. 이게 뭐야 이거? 나는 이걸 뭐로 했냐? 아 이거 새마을운동이다. 응? 새마을운동이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새마을운동이라고 했어요. 새마을운동. 자, 4번에 자장농이 감, 야, 땅을
땅을 하나 주는데 자영농이 늘어나지 않냐? 소작농이 줄어들고? 이것의 장점 뭐야? 자영농이 육성됐다. 지주제가 사라졌다. 이거야. 지주제라는 것은 소작농을 굳이 부려먹는 게 지주제거든. 지주제. 그래서 4번은 바뀌었어요. 자영농이 자작농이 자영농입니다. 자영농이 늘어나고 소작농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알았어요? 이렇게 가야 돼. 현대사가 좀 허무하긴 합니다. 그럼 앞으로 헌법개정사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 우리 내년 시험 볼 거잖아. 계속 강조할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번에는 쌤이 찍지를 못했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도 난이도는 이 정도로 나올 거예요. 좀만 더 디테일하게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